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금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삼성선물 전승지 네.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원활한 승지는 어떻게 작업이 잘 맞춰졌다고 봐야 되겠죠? 인사 얘기는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되시리라. 인쇄물로 아 저 이메일 오기 전까지는 네. 진짜 조심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아 이게 갑자기 막판에 틀어질 수도 있어요. 막판에 바뀌는 수가 있거든. 아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월 말이. 네. 마지막까지 하여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네. 제대 말년? 병장 말년의 마음으로 항상 네, 조심조심하게. 저희가 달러 지수 거래 요새 막 많이 홍보하시더라고요. 달러 지수요? 네. 그렇다고. 달러 지수 좀 해주세요. 아 달러 지수 쪽으로 또 이렇게 담당하시는군요. 아니 홍보를 회사가.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아 회사가. 에이. 자 오늘 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사실 그 지난주 말에 이제 이번 주 시장 준비할 때 네. 이번 주는 뭐 중국도 수요일까지 쉬고 이벤트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겠거니 부양책 얘기 좀 나오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유가가 60불에 안착을 하고 인플레 이야기 또 예. 미국 금리도 1.3%까지 또 급등을 하면 딱 1.3이더라고 네. 오늘 그래서 또 시장이 또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주가는 좀 혼조세를 보였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 가량 하락을 했고요. 뭐 금리는 상승을 했고 달러 지수는 미국 금리 상승을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예. 금값은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상승을 반영하면서 네. 2.6% 가량 하락을 했고요. 유가는 추운 날씨 때문에 상승을 했고 네. 구리는 이제 중국이 연휴 이후에 좀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 때문에 원자재 가격, 구리 이런 비철 가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를 보시면은 어제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리 상승세는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지난주 수치도 좀 상향 조정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조금 우려가 나타났고요. 어제 달러 지수는 그래서 미국 지표 안 좋은 거 반영하면서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고 금은 조금 올랐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가는 뭐 재고도 감소하고 날씨도 여전히 춥긴 하지만 뭐 일단은 증산이 그러니까 생산이 좀 늘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구리값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네. 양상이었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자면은 이제 일간 기준으로 어제 이제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네. 에너지 주가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였는데 아무래도 유틸리티 관련한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 유가 상승, 금리 상승 반영을 하면서 에너지주, 금융주가 네. 상승하는 모습들을 네. 나타냈습니다. 주식별로 보시면은요. 일단은 네. 밤 사이에는 이제 대부분의 주식이 좀 아유,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 월마트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안 좋아요? 네, 실적이 거의 그 실적 기대 최하단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 월마트가 많이 빠졌고요. 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보잉 같은 그런 주식들도 한번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양상이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애플이 뭐 많이 빠졌습니다. 버핏 효과인 것 같고요. 버핏 팔아서. 네. 네? 다 판 건 아니고 좀 팔았다는 거죠? 네, 조금 팔았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엑스모빌, 그다음에 특히 그 쉐브런 같은 경우도 이제 버핏이 샀다라고 하면서 뭐 좀 수혜를 본 측면이 있고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네. 했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보잉 같은 주식들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버핏의 선택인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 이제 그 뭐 애플을 물론 여전히 제일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뭐 답한 건 아니고 좀 비중을 조금 줄였고요. 네. 여기 다음에 버라이즌하고 쉐브론을 이제 좀 담았습니다. 사실 버라이즌은 뭐 5G나 이런 이해가 되는데 뭐 전통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을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지난 3, 4분기에 담았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해볼 수가 뭐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차트를 보시면 이제 결국 좀 많이 안 오른 많이 오른 거는 조금 줄이고 많이 안 오른 그런 저평가된 주식을 조금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버핏 지수가 이제 오른쪽 표인데요. 예. 이제 결국은 그 시가총액 나누기 GDP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한 220에서 230 사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이벤트별로 버핏 지수가 이제 어떤 정도였느냐. 보시면 블랙 먼데이 그 부분에는 뭐 주가 빠지면 적정 가치,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고평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쨌든 매우 고평가, 그리고 여기 가치는 이제 중기 추세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인데 일단은 88% 정도 역대급으로 일단은 적정 가치 중기 추세선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래 투자하는 분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고정관념 어쨌든 그런 자기만의 그런 뭐 투자 철학이 있을 테니까 이제 고평가된 주식을 조금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역대급으로 뭐 경험하지 못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이런 수치를 지금 이제 거의 뭐 2차 대전 이후 역대급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을 지금 대입하는 것이 맞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네. 지금 시장의 그 지표들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버핏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굴린 돈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게 사고 파는데 이거 그때는 모르나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애플 팔았다 아니면 뭐 저 쉐브론 샀다 이런 거를 시장이 그러니까 버핏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바로 알아채고 이러지는 못하는 모양이죠. 한참 좀 지나서 그 보고 의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예. 4분기까지를 예. 보고를 분기, 한 거고요. 분기별로 정리해서 보고 이제 나중에 거. 이제 보고를 하는 그렇죠. 거죠. 사후적으로 하죠. 근데 그 장바서는 그거는 모르는군요. 그렇죠. 예. 알아도 그거를 하니까. 알아도 증권회사에는 알겠지. 증권회사 이제 주문 받으니까 아는데 증권회사에서 그거 입 뻥긋하면은 아 바로 날아가는군요. 바로 아웃이죠. 아니 그건 또 그 징계 먹지. 아 그래요? 예. 왜 고객 비밀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외환시장 보시면은 네. 달러는 조금 올랐고요. 여기 GBP 파운드가 가장 일단 리라와 빼고는 제일 강했습니다. 요새 막 영국이 다시 좀 각광이라고 하긴 하지 뭐하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막 코로나도 제일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 브렉시트도 문제고 그래서 계속 좀 저평가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도 어떻게 해결은 된 것 같고 네. 백신도 제일 선진국 중에서는 빨리 제일 보급이, 빨리 맞추고 있죠. 네, 보급이 되고 있어서 봉쇄도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기대 뭐 이런 기대감이 환율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 이제 백신 경제에 예. 들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TRY가 리라 터키 리라화인데 계속 네. 언급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긴축을 할 수 있다. 어제 이제 터키 금리 결정이 있었거든요. 예. 동결하긴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금리 올릴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리라는 강세를 보였고요.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를 나타냈는데 아까도 이제 미중 긴장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뭔가 둘 사이에 뭐 인권 문제라 얘기를 한다거나 히토류 관련한 수출을 뭐 제한하겠다 이렇게 물밑에서 좀 긴장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위안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원자재 시장을 보시면 뭐 유가는 아시겠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생산도 잘 안 되고 또 송유관이 얼어가지고 보급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일단은 인플레 기대는 있긴 하지만 네. 금값은 하락을 했고요. 알루미늄 구리, 구리도 막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뭔가 이제 인플레 기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일단은 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곡물 가격도 일단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좀 생산 차질도 있고 네. 또 수요도 막 뭐 중국이나 그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그렇죠. 기대도 있고 일단 공급 차질, 수요, 날씨 뭐 다 이렇게 좀 네. 상승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침 뉴스에도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인플레 관련된 내용도 좀 준비를 해 주셨죠? 예. 일단은 네. 이제 인플레에 대한 논의가 저는 이제 본격화됐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시작되기 시작했다. 예. 아유. 좋은 표현입니다. 예, 생각이 되고요. 뭐 미국의 기대 물가가 14년 이후 최고치로 경신하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뭐 인플레 이야기가 나온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그 서머스 전 재무장관 내리 서머스죠. 예, 서머스가 네. 칼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인플레를 보게 될 것이다.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추운 날씨가 유가를 60불로 끌어올렸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중앙은행, 미국의 학계 모두 돈을 많이 쓰자. 조금 쓰는 것보다는 과도하게 쓰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연초에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 안에서도 미국 학계에서도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조금 네.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 서머스가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돈을 너무 정부가 많이 쓰고 있다. 1.9조 달러까지 네. 하면 금융위기 때 한 6배 정도 된다. 중앙은행들이 보지 못하게 너무나 온건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그 보건 위기는 이게 해결만 되면 경제가 정상화 될 거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서머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정부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인프라 투자를 해라. 돈을 뿌리지 말고 현금을 쏘지 말고 인프라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정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막 돈을 여기저기 살포하면서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 돈을 뿌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 인프라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뭔가 인프라 투자한다 했을 때 합의를 네. 얻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그 재정의 승수 효과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돈을 정부가 일썼을 때 그 효과를 봤을 때 네. 경기 침체기에 재정 승수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느낌적으로 안 좋을 때 쓰면 뭔가 좋겠지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원자재 가격도 낮아 있고 그다음에 임금도 낮아 있고 다 조금 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사업을 하기에 비용이 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현금 살포를 하면서 가격을 미리 다 땡겨 올려버리면 나중에 그 인프라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경계하면서 현금 살포하지 말고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해라. 예, 투자를 하자.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네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도 이제 필요한 인프라를 이제 사회 어떤 필요한 인프라를 지금 하는 거 이만큼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하냐 나중 하냐 했을 때 좀 경기 안 좋을 때 인프라 하는 거 이건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인프라가 사실 뭐 대충 뭐 건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린 쪽도 아, 그린 많이 인프라. 네, 그린 인프라도 많이. 근데 미국은 좀 해야 돼. 아 그래요? 아 미국은 실제로 저 기사 검색해 보면요, 네. 미국에 무너진 다리가 꽤 있고 아. 실제로 미국에 이렇게 외곽 이렇게 가면은 도로라든지 네. 이런 것도 그렇고 미국에 제가 기억에 맞다면 직전 30년 동안 미국에 공항이 한마디도 증설된 네, 적이 네,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공항이 얼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진짜 뭐 사람 뭐 12명 사는데 뭐 도로 뭐 12차선 도로 뭐 이렇게 갖고 나중에 뭐 굉장히 그 낭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이제 좀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고 좀 틀릴 거예요. 아. 미국은 다리만 하더라도 뭐 150년 된 다리 이런 거 많거든. 네네네. 네? 네. 이렇게 하면 편말 써 있어. 데인저 이렇게 써.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유가가 60불에 진입했다는 거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네. 201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막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구조적인 저물가 때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고도화된 기술 세계화, 고령화, 뭐 온라인 쇼핑 이게 다 이제 저물가의 그렇죠. 근거인데 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계속 꽤 낮아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가 여기 보시면 그 14년 이전과 지금의 거의 한 평균의 50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유가가 60불에 안착을 하고 막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네. 연준이 마음 놓고 돈 쓸 수 없게 된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파 때문이라고 생각은 됐고요, 유가가. 네. 이제 막 너무 계속 현금을 살포해서 이게 정말 펀더멘털하고 상관없이 원자재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발목 잡을 수 있다. 이번 주말에요. 그 로렌 서머스, 레리 서머스가 이제 뭐 사실 그 재무장관도 하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네. 또 우리 업계에선 또 한 분의 대단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전승지 위원도 아시. 스티븐 노치라고. 노치. 네. 네. 지금 현재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시면서 네. 제가 한참 현역으로 활동할 때는 머건 스탠리 아시아 퍼시픽 회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죠. 글로벌 모니터. 그분은 또 더블 딥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런 석학들의 뷰를 제가 한번 공유해드릴 테니까 한번 더블 딥 뭔데요? 네? 더블 딥 뭔데요? 아, 그거 온다는데? 그거 걱정해야 된다더라고. 아, 그 얘기를 왠지 큰일 났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거는 지금 이게 막 시작이 돼서 엄청 공포를 계속 가져야 된다기보다는 네. 연준 관계자들 최근 발언 보면 연초에 갑자기 테이퍼링 얘기했다 갑자기 짜맞춘 듯이 네. 다 막 지금 자산 가격과 저금리가 상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네. 다 아는데 상관 있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버블인지 모르겠다. 네. 여기다가 지금 자산 가격 버블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고용을 고민할 때다. 엄청 온건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있고 연준이 사실 저렇게 갑자기 너무 막 나오니까 아 저게 진심인가? 짠 거 아닌가라는 고민은 들긴 해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스탠스를 바꾸는지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작년에는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주가 흐름을 봤다면 올해는 조금 챙겨서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환율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율이 네. 연 첫 영업일에 80원까지 빠졌다가 이번 지난주에 27원대까지 상승을 했다. 거의 연초 한 두 달 안 된 사이에 50원 정도가 움직였어요. 환율이. 네. 갈팡질팡하고 있는 양상인데. 1080원에서 1127원이니까 거의 한 30원, 50원 정도 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사실은 뭐 달러 원이 뭐 계속 드렸듯이 수급이 조금 다르다. 해외 투자 계속 개인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네. 달러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글로벌 달러 전체적인 달러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미국과 유럽의 빨간 선이 10년물 금리차 네. 파란 선이 2년물 금리차인데 미국이 10년물 금리차는 미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가면서 아, 미국이 좀 더 좋구나, 여건이 좋구나, 인플레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달러가 강해져야 되냐 이런 네. 고민을 하는 와중에 또 2년물 금리차,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금리차는 오히려 미국이 더 낮아지면서 아 미국이 통화만 굉장히 온건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또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쓸 거니 뭔가 위험 자산 선호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 이제 환율 어떻게 전망하냐고 보면 저점은 작년 1080원 정도인데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작년처럼 왼쪽 차트 보시면 정말 편안하게 계속 빠졌잖아요. 이런 일방향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다.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물론 한 봄쯤에 한 번 더 80원 밑에서 1,080원 밑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네. 그런 상황을 뭐 부양책 나오고 특히 유럽이 백신 보급이 조금 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면 다시 위험선으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좀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에 대한 고민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저점을 더 낮아질 수 있대 다시 또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원에 대한 그런 방향성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엔화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엔화가 달러 환율이 100엔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막 주요 저항선들을 막 치고 막 올라가는 양상이에요. 결국은 지금 상황이 달러 강세와 리플레이션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료 때문에 일단은 달러 환율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화라는 통화가 리스크 통화,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강해질 때 약해지는 달러 환율이 오르는 그런 통화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달러는 약하고 근데 이제 그 오른쪽 차트의 파란 선이 MSCI 신흥 지수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신흥국 주식 차트인데 이제 위험 선호는 강한데 달러 환율은 작년에 하락을 했거든요. 달러도 약하고 네. 거기다가 아직 코로나 와중이기 때문에 뭐 안전 통화에 대한 수요도 있고 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코로나 끝날 것 같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한데 리플레이션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달러 환율이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리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가 계속 뭔가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고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 인플레이션이랑 뭐예요?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이 일단 달러 환율 급등을 네. 견인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막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술적으로 보면 저항선들이 막 1,107원에서 1,110원 여기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달러 강세랑 신흥국 주가 상승이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뭐 일단 같이 가는 구간도 있겠지만은 뭐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한계는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 데이터 보면서 이제 일본 해외 투자 데이터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재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 경상 수지를 보시면 우리처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뭐 수출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많이 쌓아놓은 해외 자산에서 배당금 받고 이자 받고 해서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거든요. 네. 일본의 해외 투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의 오른쪽 차트 연간 해외 증권 투자를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작년에 오히려 채권 투자를 늘리고 해외 주식은 해외 수를 했더라고요. 이게 아주 데이터가 재밌어가지고 아무래도 워낙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네네. 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 조금 회수를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 계속 나와서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백금 가격이 막 급등을 하면서 또 요새 또 막 백금 투자 어떻게 하는지 막 소개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금은 일단은 그 귀금속 중 하나이고 여기 네 가지 품목이 귀금속 품목인데 백금, 팔라듐, 금은인데 일단은 산업재로 한 60%가 쓰입니다. 특히 이제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백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왼쪽 차트는 작년 초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귀금속들의 가격 추이인데 물론 이제 뭐 친환경 얘기 알겠는데 왜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 그동안에 다른 귀금속에 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또 시장이 하나 테마를 잡아서 끌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구리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인프라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뭐 일단은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이게 과연 엄청난 슈퍼사이클인가. 사실 근데 너무 오르면 다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르면 우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다행인 거는 미국이 생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펌미안 지역에 그 완공 유정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유가가 오르고 있긴 한데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자산은 몰라도 결국은 그
그러니까 원유 WTI 수급은 미국이 일단은 그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과도한 인플레 우려는 조금 잡아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플레의 논의가 시작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예, 아까 뭐 우리 정프로가 되게 좋은 질문 하나 하셨는데 네. 뭐 시간 관계상 우리 전승지 의원께서 리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그냥 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게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는 상황, 그러니까 조금 더 온건한 거라고 좀 상황이 변화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추가로. 약간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이런 상황들을 디플레이션 상태를 우려하다가 이제 그렇게 네. 살짝 바뀌는 거를 네.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군요. 네. 자, 하나 더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박정호 교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